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조금 더 이번에 3D 계층이 3계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 데이터 타입들 보셨나요? 베이직 데이터 타입스 인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 설명 나와 있는 요 그림을 같이 한번 볼까요? 타입 보시면은 첫 번째 컴파운드 타입에서 투플과 어레이, 투플이 있고 어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벡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벡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있고 불린, 트루 앤 폴스죠. 그리고 넘버는 인티즈와 플롯, 그죠? 정수와 이걸 부동소수라 그러나요? 그리고 F로 표현합니다. F32, F64 있고 그리고 픽스드 사이즈, 인티즈. 픽스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인드, 안사인드, 부호가 있는 경우와 부호가 없는 경우. 부호가 있을 경우는 I로 시작을 하고 부호가 없는 경우는 U로 시작을 해요. U128, 128비트 숫자란 말이죠. 그런데 보시면 플랫폼 디펜던트에서 U 사이즈, I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U는 마찬가지 이것도 부호가 없는 경우, 그죠? 그리고 부호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이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건 뭐냐니까 플랫폼에 따라 달라요. 32비트의 주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포인트 변수가 무엇인지를 우리 지금 공부할 텐데 그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달라요. 예전에는 32비트 컴퓨터, 그전에는 16비트 컴퓨터가 있었고 지금은 64비트 컴퓨터예요. 지금은 대부분 다 이게 64비트입니다. 예전에는 32비트였고 그전에는 8비트도 있었어요. 처음에 DOS라고 한 거 나오고 할 때는 8비트, 16비트 컴퓨터가 있었죠.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이 운영체제죠. 운영체제가 몇 비트 크기로 포인트 변수를 저장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U 사이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RedX42 해서 제일 밑에 먼저 이게 들어오죠. 첫 번째 들어오고 다음에 풀 호출합니다. 풀 호출하는데 풀 보니까 A와 B와 C 그런 다음에 또 바를 호출하죠. 그러니까 위에 순서대로 A와 B와 C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그런 다음에 또 바를 호출했습니다. 근데 바를 보니까 바에는 6을 두고 있죠. 6이니까 맨 꼭대기에 바에 6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스코프로 빠져나가는 시점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어디서부터 빠져나가나요? 바부터 빠져나가죠. 그죠? 바 빠져나가고 그런 다음에 푸 빠져나가고 여기서 빠져나가죠. 그런 다음에 메인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매물에서 날아가는 것이 맨 위에 날아가고 그 다음에 위에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개 날아가고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날아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스택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에요.